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아 맛있어? 응. 저희 남편이 오늘 크림 새우 만들어줬어요. 집에서. 오늘 저희 남편을 소환한 이유는 저희 남편한테 질문하고 싶어서. 있잖아, 내가 직업이 강사잖아. 사내 강사도 아니고 프리랜서 강사고. 나랑 결혼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 강사 와이프를 두면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해. 아, 강사 와이프를 두면 좋은 점? 응.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? 일단 내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연애할 때부터 느꼈던 건데 말을 되게 예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. 약간 어떤 느낌이면 배려한다는 느낌?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막 집에서 강의하고 그러잖아. 그런 것들을 봤는데 뭐 상대방의 언어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읽고 대처하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화법, 예티켓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해서 그런지 말을 진짜 예쁘게 잘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좋은데? 그러면 두 번째로 강사 와이프를 둬서 좋은 점은 뭐야? 두 번째로 좋은 점? 약간 첫 번째는 말을 예쁘게 한다고 치면 두 번째는 어떻게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공감을 잘해줘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듯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화법이 되게 공감을 받는 듯한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야. 너무 업무적인가? 아니야, 업무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더 그 기술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거지. 또 있어? 또 있지. 약간 강의를 하려고 하면 강의안도 만들고 그러잖아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서적들도 찾아보고 약간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? 약간 그런 건데 그러려면 본인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. 그래가지고 꾸준히 자기개발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맞아. 강사들은 다 자기개발 많이 하니까. 책도 많이 읽고. 맞아 맞아. 울자기도 많이 읽는데. 맞아. 또 최근에 책도 쓰고 있잖아. 맞아. 나도 책을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읽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막연한 꿈 중에 하나가 책 쓰기잖아. 근데 자기 요즘 책 쓰는 거 내가 읽어봤는데 내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. 그래가지고 자기가 책 쓰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기 개발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. 근데 우리 남편이 자기 개발 진짜 잘해요. 책도 나 한 네다섯 배 읽을걸? 나는 알라딘 플래티넘 등급이야. 약간 3개월 동안 책 한 60만 원 정도인가? 구매하면 플래티넘 등급 주더라고. 아 진짜? 우리 남편은 책을 진짜 많이 읽어. 그치? 나는 빨리 읽지. 빨리.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그 자기만의 읽는 방식이 딱 있어. 맞아. 한 2시간에 한 권 읽을 수 있어. 그럼 나는 프리랜서 강사가 직업인데 살면서 있어? 단점 같은 거. 단점 같은 거는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건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는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. 그치.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렇게 사업가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런 걸 키우면 훨씬 좋은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강사는 프리랜서 강사지만 하나의 독립된 사업가잖아. 그래서 나는 울자기가 강사에서 그 점점 한 명의 사업가. 멋있는 사업가가 돼가는 모습을 지켜봤거든. 맞아.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. 맞아. 근데 나 자기랑 연애할 때보다 결혼해서 더 수익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. 그치? 진짜? 내가 울자기 복덩인가 보네. 맞아. 우리 서로가 결혼해서 더 좋아지고 있잖아. 맞아 맞아. 그리고 이전에 반대로 프리랜서 강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거? 맞아. 그런 거 제약이 없어. 마음 내키는 대로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. 맞아 맞아. 사내 강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좀 자기가 원하는 강의가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강의라고 해서 좀 스트레스 맞아. 받았었잖아.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되게 스스로 원하는 강의를 하니까 되게 자기가 활력이 있어 보여. 맞아 맞아. 되게 재밌어 보이고. 맞아. 그리고 또 강의가 진행될 때마다 좀 더 능숙해지잖아. 그런 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집에서 거의 많이 있었잖아. 맞아 맞아. 사무실에서도 있었지만 그치.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내가 좀 하게 되고 집에 있다 보니 집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육아를 하게 되면 뭐 아기 낳는 순간이나 출산
전이랑 후는 좀 힘들겠지만 아기를 키울 때도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지 그지 육아에도 좀 더 제약이 없는 거지 회사원에 비해 좋은 점이 너무 많네 강사를 와이프를 두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거 그냥 먹다가 살에 들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? 저희 강사 와이프를 두면 좋은 점 오늘 남편과 함께 했습니다 영상 마칠게요 안녕